서울시 본청과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900여 명 가운데 1,054명이 오는 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김자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 2,916명 가운데 1,054명을 5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을 향해서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5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대상 연령도 55세 이하인 정부 방침보다 완화해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근로자들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324명,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 730명입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해 고용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들에 대해선 복지 포인트 등 한 명당 연 24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6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이 있는지 오는 8월까지 비정규직 근로 실태를 조사해서 하반기에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